국내 철도와 도로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만들어지면서 호남과 영남을 잇는 교통기반은 취약합니다. 전북과 경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교통망 구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두해전 새만금에서 첫 삽을 뜬 새만금과 경북 포항 간 고속도로. 하지만 전체 구간 가운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은 새만금과 전주까지 55.1km 뿐입니다. 전주에서 대구 구간인 120여 km는 도로 정비 계획에 반영됐을 뿐 낮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100여 km의 철도 건설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자치단체장들이 전북과 경북, 옛 백제와 신라를 연결한 낮에 통문에 모였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건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서하 말이 없어지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돼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취약하다며 동서 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사회 통합적 기능 차원에서 타당성을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 당국자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전북과 경북. 동서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 사업 반영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